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고, 어, 너무나 그런 어떤 놀라운 말씀이라,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날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날도 가능할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믿기지 않고 어, 더...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예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큰 일도 할 거라고. 도저히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믿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한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 이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글쎄, 아,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님으로 후회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행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져요 1.1억 이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 1.1억 도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인생의 안음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간호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믿습니까? 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 가운데 이,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 또 하나는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쉽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였어요. 여러분의 막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어. 그런데 정말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건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능력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나 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세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세 가지 말씀은 너무나 제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다 내줘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 물과 피를 사쏟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랑이 내게 와야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그런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주님이 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주님이 강조법이에요 중요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며 능력의 비결입니다. 저녁 다못 드셨는가 본데, 이따 좀 이따 간식 드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더 크게 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며, 기도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능력의 사람들은 다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 다니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권, 영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의 놀라운 그 영력, 그 능력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어떻게 돼요?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은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어요. 그냥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림자만 밟아도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의 비결은 쉼없이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아, 내가 예수님이 안 하신 거 누가 한더큰 아,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문 열었다 닫았다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그러했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기본 족속하고 전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난 족속고 전쟁. 태양아 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알아, 그래야 할지어다 그랬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도 이런 일은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유언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내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어서 내 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와서 다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환병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3일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요?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게 할까요 뒤로 갈까요 이건 다시 말해서 태양이 앞으로 가게 하냐 뒤로 가게 하냐 그런 문제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으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자전과 공전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여러분 바꾸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스의 해식에 위해 나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죠. 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큰걸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통 사람이 인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을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큰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말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고 더큰 일도 할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기도?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서 쫓아내고 나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금식했으면 그런데 금식하거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큰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가능하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해. 네, 금식 기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많이 먹어서 뭐 성인병 걸리고 고혈압, 당뇨, 뭐그다 이런 어떤 심혈관 질환 이런 게다 어떻게 돼요? 많이 먹는 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육체적으로 좋고, 금식하면 영적으로 좋고, 금식하면 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금식을 많이 해 봐서 제가 금식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 금식이 우리의 어떤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또 영적인 생활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많이 그걸 읽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런 걸 읽어야 제가 또 금식을 즐거워하면서 하지, 또 너무 오랫동안 금식할 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금식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금식을 안한다 옛날에는 오살리. 그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잖아요. 금식 기도그 금식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물병 하나씩 들고 허리 헤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돌아다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기도원도 사람이 별로 없고, 아, 여러분 광주에 가면 제일 기도원이라고 무등산이 있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40일 금식 기도원을 제일 거의 많이 한 기도원이에요. 네. 거기 가면 21일 이런 건명함도못 내밀어요. 왜? 다 40일 하는데 21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명함도못 내밀죠. 어, 아, 그런, 근데 그렇게 해죠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주의 일을 힘있게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들, 저도 비롯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떻게? 옛날에 비해서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거 많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어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아테네에 가서 복음전 전할 때 자기가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라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은 한 사람도 구원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뒤에 다시 복음 전하로 갔을 때는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로 이론과 지식으로 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주의를 정해 놓고 계속 부야주 초청, 새가족 초청, 뭐 이런 전도주의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부흥이 올라면.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큰 일을 기도할 때입니다. 네. 금식기도 해가지고 에스도도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이제 죽게 된 민족이 살게 되고 놀라운 일이 능력 있는 기도가 크게 세 가지인데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든. 금식하고 금식은 오랫동안 할 수는 없죠 계속 할 수는 없죠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때 등에 찔끔찔끔하는 기도를 하면 능력을 못 받아요 기도를 할때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그냥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옛날 우리 여러분 선배들은 다뭐 했어요 선진들은?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산에 가서 삼각산, 청계산, 어디막 용문산 어디 가서 산이란 산을 가서 기도를 많이. 우리도 목포에서 여러분 어떻게 막그 유달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양을산에 올라가서 부르짖 기도하고 저도 그러다 98년 7월 2 4일 하늘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계속 부르짖어 주여 이렇게 계속 밤 11시, 늦으면 12시 올라 새벽 4시까지 부리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만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능력받아서 주일해야 합니다. 네. 아멘. 능력 받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돼. 능력이 없으니까 주의를 힘 있게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큰 일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믿음으로 할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합니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의 분량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냐고 물어본데 대답을 잘 못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가 안 돼.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적과 역사와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머리로, 이론으로 믿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던지고, 뽕나무도로 뿌펴 심겨지라면 심겨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겨자씨 하나만 눈에 볼펜 심만한 그 작은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뭐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아멘. 홍해를 믿음으로 가니까 길이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 무엇으로 너는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믿음으로 여러분 네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믿을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 구원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응답도, 믿음이 있어요. 병고침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쓰임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도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시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다음에 믿는 믿음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그러잖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도 하면서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면서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막 이렇게 또, 어? 주님께서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여기서 만났다. 아니면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면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큰 믿음,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떨어졌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돼.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형편없는 믿음이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먼저 됐으면 더 믿음이 좋아야 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도 많다고 주님이 그랬는데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믿음은 드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었어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는 믿는 지 오래됐어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믿음이 별로 성장한대. 근데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더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더큰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저히 어떤 건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믿으려고도. 근데 믿음이 오면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능력이 얼마나 주님이 충만한데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행하여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겠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그런 성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믿음의 더큰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보다 은보다 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은 주여 오늘 뭐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한때 믿음을 달라고 해요. 더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이 올때 이겨야 믿음이 성장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광주에 갔다가 어떤 이 치과 의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뭐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전에 여기를 몇년 전에 여기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부부가 치과 의사니까 뭐 얼마나 뭐잘 나가겠어요. 뭐 병원도 잘 되고. 애들이 또 공부를 엄청 잘 해. 그래서 계속 전교 탑이었는데, 딸이 큰애가 전교 탑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휴, 이게 되게 1점 차이, 2점 차이로 그 의대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왔을 때 메시지가 딱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만 바꾸면 은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딱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 시험을 봤는데 의대에, 치대, 치의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벌써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 그 아들인데 그럼 공부를 정교에서 탑으로 계속 뛰어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이 이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학교 생활에 그 적응의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 한 가지만 부족한 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그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볼때저 집에 뭔 문제가 있을까? 아무것도 부족한 건. 우리 주변에 봄이 보면 있잖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집은 아이가 문제야. 어떤 사람은 다 건강은 좋은데,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한테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해주셨다. 부족하게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뭔 소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 하나님께서 낙원인데 에덴이란 말이 거기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주변에다 봐보라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 다한 가지씩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네, 여러분 어, 고난이 올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고난은요? 믿음을 위한 연단의 고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때 이제 대부분 죄를 지을 때는 징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지만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고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아, 이런 믿음의 연단이 올 때, 고난이 올때 뒤로 물러가 버리면 이 사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믿음이 확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그런 고난 연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이십시오. 고난이 없이, 고난이 없는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믿음의 그 연단과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다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제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만큼 그만큼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 일로는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보는 것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더큰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맞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어. 더큰 일도 할수 있어.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할수없다 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믿음대로 할수있다 하면 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고, 더 큰일을 할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실 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위에서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와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그때 돌아갈 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의 맘 너의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 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큰 일도 여러분 하게 된 일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슨 베드로가 배 배운 게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베드로가? 안드레, 요한, 야고부다 어디 바다에 가서 그때에. 다 천한 직업이에요, 이거 어부가, 그때는. 굉장히 직업이, 지금은 귀천이 없지만, 그때는 직업에 귀천이 있을 때,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일을 하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된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는 뭐가 어쩌고, 그런 건다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권능이 임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고, 더큰 일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바울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서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1 9세기에 위대한 전도자인 디엘무디 우리가 보통 복음성가라고 부른거 있죠. 이걸 처음으로 이제 그 집회에서 부르게 된게 무디라는 사람이 거기 생키라는 그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니 그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해갖고 회중들이 보통 어 이렇게 잘 사람들이 그때 어떤 분위기에 맞는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 부른 게복음성가그 시작인데 이 디엘 무디가 어때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5천만 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게 뭐예요? 말할 때만 배우지 못해 가지고 다 문법이 안 맞고 막그 서투르게 말을 해.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말로 하면 국문학을 한 사람 중 영국, 그 미국에서는 영문학이 자기 나라 국문학이잖아요. 그한 교수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오늘 설교할 때 말이야, 뭐가 몇번 틀리고, 뭐가 몇번 틀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 하면서. 비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잘하는 당신은 몇 사람이나 구원했느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여러분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에슬리라는 사람은 옥스포드라는 명문을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가서 한 영혼도 구원 못했어한 영혼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철학이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로 이 사람이 뭐냐면 야외 설교를 최초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이후로 최초로 야외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그래가지고 다 영국 국교회가 요한 웨슬레를 성령받은 웨슬레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돌로 때려서 막 치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설교를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해? 들판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마이크나 엠프 시설이 있을 때가 아니면 그런데 18세기에 그렇게 막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몇만 명이나 막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벼하에 맞은 것처럼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요 최고의 그런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 있지만 그 지식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 못 했어요. 근데 성령받고 나니까 막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초대교에 여러분 집사님들, 빌립 집사님, 수대만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음? 얼마나 능력이. 우리는 뭐 목회자들만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빌립집사한 사람이 사만해가니까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아갖고 하니까 스테반그한 사람 집사 그 사람 때문에 막그 도시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고 우리도 주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받아서 유럽과 아시아를 막 뒤집어 놨잖아요. 주님은 가봐요 어땠어요이 유대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 왔다 갔다 조금 뭐 몇백 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뭐 유럽으로 갔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아시아로 간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해가지고 막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했죠.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첫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사모해. 야 돼요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 막 어떤 형제님 좋아한 것보다 더 성령을 사모해. 알았죠? 음. 진짜 성령을 사모해야 돼. 막 이게 누워 있어도 막 형제님 얼굴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막 성령이 막 누워 있어도 막 성령을 사모는 그게 막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 진짜. 예, 제가 막 성령 사모할 때 있잖아요. 와, 정말 성령을 막 목말 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건. 성령,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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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속으로 막 계속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 책을 읽을 때도 계속 성령에 대한 책을 맨날 읽고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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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성령을 사모해. 두 번째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에 막힌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이제 성령 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먼저 하고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회개 안 하다 성령 임한 사람들은 성령 임하면 어때? 성령은 회개의 영이거든. 애통하고 통해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져가지고, 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의지적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간절히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한데 어떤 기도를 하라 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 간절히 예수가 힘써 부르짖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라겠죠. 네, 성령 받으려면 막 부르짖으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조금 기도하고 말면은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아, 그 성령 임하려고 하면 본인이 느껴져요. 막 그게 뭔가 막 여러 번막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게 느껴져. 예, 막 그런 게. 아,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임하면 어떻게 막 방언도 틀려져서 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그냥 난리치잖아요. 막그고팔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픈 일도 모르고 막 막. 뭐 엄청난 그런 막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군인들을 보냈더니 그들에게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 이 임했어. 요 세 번이나 보는데 세번다 임하니까 마지막에 안 되겠다고 자기 가 갔더니 자기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 임해요. 예. 그래가지고 애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가야 성령이 빨리 받습니다. 혼자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만에 내려가서 다 기도하고 거기 기도 시키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시키고 안수하니까 다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고넬리 집에서는 안수 안했어도 얼마나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가 임해 버렸어요? 성령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더큰 일도 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석책을 갖다 놓고 뒤져보고요. 아, 어디 가서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뭐가 나온 게 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더큰 일도 한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시원하게 답을 주는 것은 제가 기독교의 전전 역사에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집, 주석집 이런 거다 뒤져봐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큰 일을 하세요. 네 번째 이제 마주한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하고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만 하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 받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했죠 그 능력이 슈퍼맨이 완전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들리라는 라 그런 좋아해서는 안될 여인을 사랑하다가 이 나시린이 머리 잘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가버렸어 주님이 주님이 떠나가니까 뭐또 떠나가버렸어요? 능력도 떠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알고 주님이 떠나간줄도 모르고 불레의 사람들 하니까 여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런 능력이 벌써 없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령 충만 전에 받았어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예전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뭐가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떠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지혜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녀 믿음이고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 이유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복사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그 죄를 지었는데 능력이 나타나대요. 그래 물어봐. 네. 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능력이 나타나냐고 이런걸 물어봐. 그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종들 가운데 이상한 죄를 지었는데 능력이 나타나. 그거는 뭐냐.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정상이요? 안 와야 정상이요? 와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지면 뭐를 해요? 징계를 해. 나는 죄지어도 징계가 없다고 막더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가 오고, 어떤 일, 사건이 터지고, 뭔 일이 생겨 그러면 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종들은 엄청나게 막 죄를 지었는 능력이 나타난다네. 그그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귀신처럼 많은 능력을 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라 했죠. 네, 내게서 떠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귀신처럼 만 능력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 근데 이제 주님이 버렸다고 유기했다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하나님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도 쓰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 나타나면은 그걸 보고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믿을 사람이 그용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 이런 걸 이제 잘 모르고 어저 사람 죄지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대 그런 걸잘 몰라서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무슨 복이라했어요 인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세상에서 뭔가를 뭐 누리고 없고, 이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제가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보잖아요. 정치인들,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막 이런 뭐, 세상적으로 좀뭐 했다는 그런 사람들 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최고예요 다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더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말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애녹처럼 모십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는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했잖아요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 방언 하십니까? 아 방언한 건좀 크게 암소리 에 나옵니다. 네 귀신 쫓아내다는건 조용히 해버린데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야, 이게 더 어려운 거. 또 가서 독사, 살모사. 아, 여러분 또뱀 집은다고 믿는 자의 이런 표현이 따르니 해가지고 뱀을 집으며 어, 그 다음에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잖아요. 또 가서 농약 갖다 들이 마셔봐요 또. 절대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네가 예수님한테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시편에 뭐라 있냐. 그네 발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했는데 진짜 그런지 네가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보라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가서 이 말씀 진짜 된가 안되가살 무사 한번 거기 만져봐요. 물려서 죽어. 그 다음에 농약을 갖다 독약을 갖다 마신가? 시 마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마셔봐요.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있었어. 어떤 전도사님 그랬다니. 시골에서 전도사가 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표정이 따른다겠습니다. 저희가 내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면 뱀을 집어 독을 마, 음, 뱀을 집며 독을 마시는 해를 받잖 않나? 쥐약을 갖다 마셨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시험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 여러분, 그거는 안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모르게 독약을 탔어요. 그런데 딱 마셨어, 이 사람 모르고.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분명히 믿는 자를 죽이려고 독약을 탔는데, 사도바울이 여러분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배가 파서 내가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 섬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옷을 다 젖어가지고 나무를 그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여기 손을 쫙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여기 불에서탁터를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신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와서 막 신이 왔다고 막 난리 쳤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사가 이게 막 집어도 안 죽어, 어, 하면서 하면 물려 죽어요. 독을 마시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아요. 뱀을 주면 독을 마시다 일을 받지 않다고.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주니 말씀,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읽어요. 19절.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합니다. 그리고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은 능력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도행전 3 장에 그랬잖아요. 안진배가 이런 이문그안진이가 성전 미문에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은과 금을 던져주고 동을 던져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운명을 바꾸는 수는 없어. 이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어. 그런데 바울 아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더라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오늘날 교회는 돈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른 거 있지만 초대교회가 있었던 뭐가 없냐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은과 금은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수 있고 더큰 일을 할수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큰 일도 한다. 첫째 뭐를 통해서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세 번째,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함께 할 때.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